교육위원회는 학생을 위한 교육정책과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등 서울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옥탑방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교육위원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이 배움을 통해 꿈을 실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서울시 교육자치제도의 운영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방과 후 돌봄책에 들어보셨죠? 네. 이러한 맞벌이 부모를 위한 지원 정책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업 환경을 개선하거나 시대 변화에 발맞춘 교육을 연구하는 등 환경과 안전, 복지 등 학생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태블릿 PC 같은 그런 느낌으로. 레이저로 쓰나? 네, 여러 가지로. 두 분 말씀대로 요즘 교실을 보면 새롭다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온라인 강의랑 실시간 화상 수업은 이제 일상이 됐고 인공지능, AI, 메타버스 등 확장 현실까지 교실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기기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살 형편이 안 되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교육용 스마트 기기 디벗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디벗은 디지털 벗의 줄임말입니다. 서울 시내 400개의 중학교의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벗을 총 92,500여 대를 지급했고 많은 학생들이 최대한 차별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맞벌이 부부가 워낙 많잖아요. 근데 이 방과 후에 정말 이게 맞벌이들에게는 참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의 이러한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올해 3월부터는 돌봄 수요가 있는 공립초를 대상으로 오후 돌봄 시간을 저녁 8시까지 기존보다 1시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의 좀 지갑 걱정을 덜어줄 만한 그런 뭐 제도나 시스템이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현재 초등학교와 중고교 신입생에게 각각 20만 원, 30만 원의 입학 준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서울특별시 교육청 대안교육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법적 지위가 모호했던 미인과 대안학교 신입생까지도 현재 서울시에선 입학 준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학 준비금은 서울페이 모바일 포인트로 지급되며 서울페이 가맹점에서도 의류, 도서, 태블릿 PC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초등학교 신입생 한 명당 5만 원의 학교 생활 준비물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요즘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렇게 잘 나와. 학교 급식. 서울시 교육청은 무상급식비 6천억여 원에 54억 원을 추가해서 와. 학생들이 급식으로 제철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침 끼니를 거르는 10대들도 많은데요. 이제 이러한 청소년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서 현재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조식을 일반 학교에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했고요. 현재 조식 시범학교를 운영 중인 상황인데 조식 운영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의 그런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또 교육위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올해 서울시는 서울시 교육청 소속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등하굣길 보행로 확보 여부, 과속방지턱 신호 등 교통표지판 등 맞춤형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또한 오는 6월 말까지 스쿨존 안전 전수 조사도 실시할 예정인데요. 또한 녹색 어머니회, 모범 운전자회 등 아이들의 등하굣길 교통지도에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왜 드라마 더 글로리로 인해서 우리 폭력에 대한 이슈가 그리고 관심이 어마어마해지기 시작했잖아요. 잠시 제가 두 분께 방폭이 뭔지 아시는지 질문 드려볼게요. 알죠. 혹시 방폭 아세요? 노래방이나 PC방에서 이제 자주 이렇게 폭력 사건이 일어난 거죠. 네. 방폭은 단체 카톡방으로 불러내 욕설을 퍼부거나 피해 학생만 남겨두고 모두 나가버리는 행위로 일종의 사이버 폭력입니다. 저는 한편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 기록되는 학폭 기록이 대입 전형에도 반영되며 조치 기록을 삭제하려면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학교 폭력 조치 기록은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자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피해자라면 다시 학교 갔는데 그 가해자와 교실에서 만났어. 오, 무서워. 안 되죠. 이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 걸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피해 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가해자, 피해자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로서 학급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사안 발생 시 가해 학생의 피해 학생 및 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하도록 해서 2차 가해 역시 차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